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제주에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렸고 내일 또 눈예보가 있습니다. 제주만 추운 게 아니라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추운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창 제철을 맞아 수확 중인 보약이 있는데요. 제주 겨울도덕 정말 최고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딨지? 보물이 어딨지? 아이고, 멀경 차잠석에 힘든데 요거 한잔 먹으게요. 주물어 마셔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보약이 보약이 따로 따로 없다. 제주의 동쪽 이 아름다운 오름들이 자리하고 이 오름 사이로 크고 작은 밭담이 이어지는 마을 구좌읍 송당리입니다. 월동 채소 등 겨울 농사만 20년째 짓고 계시는 강석철 씨. 아이고, 어쩐 안녕하세요. 일입니까? 아니, 제가 오늘 더덕을 캐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더덕을 한번 캐고 네. 여기서 이제 두볼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이 속에 있어요. 이제 속에 어디 그것도 있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너무 빠르면 안 보일 수가 있어. 아니, 쟤 손도 빠르고 눈도 빠르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안 나. 바다에서 물질하던 실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익혔는데요. 제주의 검은 흙에서 잘 자란 2, 3년생 더덕들입니다. 정말 탐스럽죠? 근데 다들 기계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이삭을 줍는 이 아낙네 누구신가요? 아, 우리 이 아낙네는 우리 집에 최고의 딸이에요. 귀염둥이 공주님이에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네네. 방학을 맞아가지고 잠깐 와가지고 아빠 도와주고 있어요. 더덕으로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더덕으로요? 네, 자, 준비, 잘해, 준비, 잘해야 준비! 된다. 더! 더 많이 더덕 드세요. 그러면 덕! 덕을 많이 쌓일 거예요. 채소인가 약초인가? 예로부터 더덕은 산삼 못지않게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기침, 감기 걱정인 요즘 같은 겨울철에 정말 최고죠. 흙 한번 뒤집을 때마다 이 보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야? 아니, 이 산삼만 손봐도 죽기만 하면 되네? 이 화산에 돌아가고 이 아주 이제 육질이 부드러워요, 이게. 제주도는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확해서 이제 바로 그 개인 식탁에까지 올라가니까 아주 싱싱한 걸 먹을 수 있죠. 이 깎기만 하는데도 냄새가 향기가 와. 더덕이 쓰다는 생각은 버려도 됩니다. 달아. 달아, 달아. 더덕 달아. 식감 좋고 맛도 좋아 가격도 잘 받고 인기 좋은 제주 더덕. 2, 3년 주기로 수확하기 때문에 4, 5년치 농사를 한꺼번에 지어야 해서 힘들지만 더덕 농사를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이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더덕 특상 중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나머지 그보단 까는 제품들을 가져갖고 이제 즙을 짜는 곳이에요, 여기가. 최근 더덕즙 가공기계까지 도입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홍보와 판매가 잘 될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 하지만 대여섯 시간 달여낸 100% 더덕즙. 정말 좋아서 대박 예감하고요. 제주 더덕으로 담근 장아찌도 정말 별미고요. 달콤한 맛이 살아서 더덕잼까지도 가능합니다. 잼으로도. 네. 생 더덕과 더덕즙에 요구르트까지 더했는데요. 이 조합 자체만으로도 건강함이 느껴지시죠? 요게 바로 더덕 요거 라떼입니다. 요거트 때문에 상큼하면서 달달하고 그러면서 더덕 때문에 향긋한 맛까지 나가지고 그렇죠. 이거 어르신들 드시기 너무 좋으시고 애들도 먹기 부담 없겠어요. 유산균이 들어가서 장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 장이 편안해지고. 이 라떼로 속을 쫙 편안하게 했으니까 아까 요 국수 무치시는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초코 주장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맛있어요. 더덕 효소. 효소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아들 유경 씨 먹고 싶어서 드세요.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드세요. 설탕을 안 넣었는데도 정말 달더라고요. 효소를 대신 넣어서. 네. 더덕 효소랑 집이 들어가서 그런지 부드러우면서도 이 뒤에 잔 향이 되게 은은하게 더덕 향이 쫙 퍼지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이 비빔국수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와. 아니 진짜 깔끔하고 뒷맛이 완전 개운해요. 나도 먹어봐야 하는데. 네. 드세요. 더덕죽과 더덕 효소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겠더라고요. 너도 맛있겠는데요? 하시면서 뭐 좀 힘드셨던 거라든지 앞으로 농사하시면서 좀 바라시는 것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번성하다 보니까 이 뭐 더덕 소비하는 거라든가 또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없으면 하여튼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예. 요즘이 특히 면역력을 챙길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맛있는 구자더덕 드시고 이 면역력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더덕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